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각지에서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본만이 감염자 수가 이상할 정도로 적게 나오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검사를 적게 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조차 만일 이런 식의 대책이라면 조만간 폭발적인 감염자 증가라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한국식 대처 방법을 무시하고 일본식의 대처 방법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지통신에서 25일 독일 및 미국 매체를 인용하여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상황에 대해서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하며 구미에서 일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주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코로나 수수께끼 검사 보조기인가 아니면 권투인가 구미가 주시. 일본 코로나 수수께끼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통계상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을 둘러싸고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구미의 미디어는 일본은 검사 부족으로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염 억제에서 권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세계 보건기구 WHO는 단순히 검사수로 시비를 판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자세다. 한 독일 신문은 21일 일본의 코로나 수수께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유럽과 달리 많은 점포가 열려 있음에도 일본의 감염자 수는 적다고 지적했다. 검사수가 적다고 하는 비판과 감염 의심이 강한 경우로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양론을 병기했다.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도 검사수의 적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검사수가 많은 이탈리아보다 치사율이 낮은 것도 소개했다. 악수나 보홍의 많지 않음, 손 씻기 습관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서 예를 들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터베이스 Our World in Data가 불완전하다면서도 공개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영국 시간 20일까지의 집계에서는 일본의 PCR 검사 건수는 약 1만 5천 건으로 한국의 31만 건 이상, 이탈리아의 20만 건 이상과 비교해서 대폭적으로 적다. 다만 WHO 간부인 마리아 환케르크 호에시는 23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검사수의 적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플루엔자 등 기존의 질환 발견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고 신종 바이러스 검사 전에 별도의 질환이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검사 철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한편 검사 수에 나타나지 않는 대책도 있다고 하는 인식을 보였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쪽 모두 있을 겁니다. 검사 수를 압축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점점 더 많이 검사하여 양성 반응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 씻기, 마스크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불효불급의 외출 규제 등 정부의 지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국민성이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4월 이후 감염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요전 사면휴 때와 같이 행동 자숙의 요청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악수나 포옹이 적고 손 씻기 습관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위기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의 다수는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탄올이나 하이포와 염소산수를 병에 휴대하고 다니는 민족은 일본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민간 레벨에서 주의를 하고 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모두 최대한 가려고 하지 않고 만원 전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감염 리스크를 이해하고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성실하게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감염자는 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불충분한 것은 확실하지만 사망자나 중증 환자도 적기 때문에 구미에는 없는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 부지런히 손 닦기 등의 습관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검사 부족이라고 한다면 사망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자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의료 종사자의 방침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특별한 수수께끼가 아닌 원인은 일본은 일상생활에서 세계 1등의 마스크 착용과 위생 면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구미는 손 씻기, 양치질도 하지 않고 거리는 비위생적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PCR 검사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자고 진언한 주도자는 도대체 누구냐? 최근에 한국같이 모든 케이스를 검사하지 않는 이점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대로 일본의 팬데믹 억제에 있어서 건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구급 외래 의사와 간호사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의 방법이 모두 옳고 다른 것은 절대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 다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인간은 이 중용에 견딜 수 없어 한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저렴한 대답에 덤벼든다. 이 독일 미디어의 기사는 양론병기로 역시 냉정하다고 생각했다. 가게도 열려있고 사람도 행동하고 있는데도 사망자가 확대되지 않는 것은 역시 원래부터 몸에 배어있는 위생의식의 높음이라고 생각한다. 가본 사람은 알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미인과 비교한다면 대만이나 홍콩 쪽이 더 위생적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백화점이나 쇼핑몰, 점포에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그곳에 가는 사람을 비난하는 흐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점포는 열어놓아야만 하지만 손님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인가? 점포를 강제적으로 닫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손님이 없이 파리만 날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겠지요. 그런 시기야말로 도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홋카이도 같이 훨씬 더 강한 자숙을 촉구하고 1, 2주간 한정으로 문을 닫게 하여 감염 확대 기간을 짧게 하는 것 외에 없지 않을까? 지금 수도의 이케 도지사의 정책은 애매모호하고 통제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든다. 한국도 그렇지만 구미에는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없지 않을까? 검사가 효과적인 지역, 시기에는 한다. 필요가 없을 때는 하지 않는다.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면 경제도 포함되는 이 싸움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최근 경계감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계감을 최대한도로 올려서 우리 모두가 세계의 기적을 이루어 냅시다. 의료의 질과 양, 양쪽의 균형을 생각하여 유효하게 의료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결과가 아닐까요? 마구 검사해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결국 격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검사, 치료하는 것으로 의료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결과론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지 않나요? 다만, 아직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 있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안정화 단계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은 삼갑시다. 안전한 수돗물, 정비된 하수도, 어디를 가도 청결, 손 씻기, 가글, 양치질이 습관화되어 있다. 매일 샤워를 한다. 실내화 사용. 악수나 포옹, 키스의 인사 습관이 없다. 마스크 착용에 저항이 없다. 의료 관련 종사자 수가 많고 고도의 의료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등등 훨씬 전부터 일본이 대처해 온 것이나 풍습이 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인플루엔자나 다른 질병의 판별이 확립되어 있고 함부로 정밀도가 낮은 PCR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이 중증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하게 하니까 사망자 수가 적고 회복자 수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지만 무서워 무서워하여 사고가 정지되어 모든 것을 자숙, 중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도 재래형 코로나나 인플루엔자와 같이 올바르게 무서워하고 억제해 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 감염자 수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말하는 대로 외국에서 보면 결벽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국민성은 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TV에서 외국에 소독하는 모습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엉성하다고 생각했다. 손잡이 같은 것을 닦는다고 하기보다는 천으로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일본에서는 결벽은커녕 엉성하다고 주의를 받는 편인데 그런 나에게 엉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외국은 공중위생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반응을 보니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듯합니다. 지난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면 이 또한 일본인 대다수가 아베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감염자 수 대비 사망자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코로나 대처와 일본인 자신들의 청결 노력이 어우러져서 과잉 검사를 한 한국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정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 도쿄도 도지사가 현재 코로나 감염자의 확대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 도쿄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을 정도로 실제 상황과 일본 정부의 대처 방법에는 뭔가 온도 차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일본 아베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공개의 은폐 및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4월 중에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확대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올림픽 개최는 이미 1년 연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옹졸한 아베 정권이 이번에 코로나 관리에 실패하여 만일 4월 중에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자 오버슈팅이 현실화된다면 1년 후의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